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내년부터 생산 물량 일부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냉장고 물량 일부를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역의 협력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올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140만 대 생산할 예정인 삼성전자 광주 공장. 내년부터 냉장고 물량 일부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이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광주 공장은 지난 7월 말 협력업체에 메일을 보내 냉장고 모델 2개가 1차 이관 대상이라며 조만간 단종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멕시코로 이관되는 냉장고는 국내에서 잘 팔리지 않은 구형 모델로 해외 생산을 통한 물류비 저감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적게는 20만 대에서 많게는 30만 대의 냉장고가 내년부터 멕시코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광주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광주 공장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많게는 20%가 넘는 물량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협력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관 대상인 구형 냉장고 모델의 협력업체는 모두 20여 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을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 거래처들부터 제가 돈을 못 주게 되면 그 거래처들부터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거래처들이 또 그 다음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의 좀 황폐해진다고. 지역 제조 매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물량 이관 계획에 광주시는 협력업체들의 손실이 얼마나 될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예, 시에서는 삼성전자와 1, 2차 협력사를 만나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현 상황에 미칠 영향력 등을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구형 모델을 해외로 이관하는 대신 신형 모델을 광주 공장에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협력 업체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에 광주 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해외로 이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장기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부 세수 결손이 교육계의 강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비 부담이 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무상교육은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요즘 학부모 사이의 화제는 단연 교육 예산.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줄어든 예산이 내년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험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학습한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버리면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줄어든 예산만큼이나 학부모의 부담이 늘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내년에 반영되지 못하는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은 8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재정 교부금 400억 원과 담배 소비세 교부금 400억 원으로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들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직원들의 임금 상승분 780억 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교육 예산 감소는 1,5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교육당국은 5년 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3천억 원이 넘게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이미 한 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한 뒤라 다른 사업들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자체가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편성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적립금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무상교육과 관련된 3개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지방재정 교부금 400억 원은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의 기류는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교육 예산도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예산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비극이자 잊어서는 안 될 여순 11구 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생존자도 거의 없고 유족도 고령인 만큼
진상규명이 시급한데요.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 사건 특별법. 2001년 국회 첫 발의 이후 네 번이나 무산된 끝에 20년 만에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 사건 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지역민의 기대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희생자 최종 결정은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채 법정 조사 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최근에는 법으로 규정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일부 교과서에서 반란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자 이 단어는 모두 삭제됐지만 유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유족들은 하루하루 돌아가시고 있다. 7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합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우선 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로 이원화된 조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까요? 이대로라면 6개월 뒤 우리 진실이 아닌 왜곡된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 더딘 진상규명에 유족들은 여전히 가슴에 한을 품은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에서 김치 축제가 열렸습니다. 김치를 맛보고 즐기는 축제장에는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았는데요. 특히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김치를 판매해 김장 부담을 줄였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치 판매 부스마다 사람들이 가득 몰렸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구석구석 묻히는 모습에 절로 눈길이 갑니다. 배추김치와 갓김치, 깍두기 등 김치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 이거 맛있으니까 어디 담아갖고 그래요? 축제에서는 김치 명인과 업체 등 12곳이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김치를 판매합니다. 곧 배추 한 포기에 5천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집집마다 김장 부담이 커지면서 김치를 사가려는 발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많이 샀어요. 이것저것. 진짜 싼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가 먹기는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진짜로. 김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김치를 만들고 먹어봅니다. 김치 만드는 거 재밌어요. 김치 삼겹말이와 당근 김치 타코 등 14개 업체의 김치 요리를 먹고 갈 수 있는 570개의 좌석도 마련됐습니다. 또 유명 요리사들이 김치를 새롭게 해석한 수준 높은 요리를 시식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광주 김치축제는 오늘부터 4일간 열립니다. 다음 달 22일에는 광주 MBC가 5.18 민주광장에서 1,122명이 김치 만포기를 담는 대규모 김치축제를 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 비용 부담이 늘면서 가정 내 김장 규모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조사한 올해 소비자 김장 의향 결과 응답자의 35.6%가 비용 부담과 김치 소비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보다 김장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늘리겠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배추 김장 규모는 18.5포기로 지난해 19.9포기, 평년 21.9포기보다 대폭 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명량해전을 재현하는 축제가 오늘 진도와 해남에서 열렸는데요. 장흥에서는 의학체험을 할 수 있는 박람회가, 완도에서는 생활체육대축전이 막을 올리는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수군으로 뒤덮인 울돌목 바다에 판옥선이 무서운 기세로 등장합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단 13척으로 외선 133척을 물리쳐 대승을 거둔 명량 해전을 재현한 명량 대첩축제. 올해는 특히 해전을 3D 영상으로 만들거나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켜 무대를 연출하는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외에도 활쏘기와 전통의상 체험 등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국악 공연, 불꽃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주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순신 장군 박물관 가서 그 한 바퀴 돌아보고 그 큰 칼, 그 다음에 노도조 보고 해봤더니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싸워서 지켜주는 내 땅을 좀 지키고 싶다. 장흥에서는 기초 진단부터 간단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통합의학 박람회가 열려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물리치료나 시력검사, 각종 한방체험 등 다양한 의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병의원과 한의원 등 110개 기관이 참가했는데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 박람회를 통해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기도 해 해마다 지역민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당, 혈압, 눈 검사했는데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상은 없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그거 하기 어려운데 여기 와서 쉽게 금방 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전남 최대 생활체육대회인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도 오늘 오후 완도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선수단 입장과 축하 공연 등으로 대회 시작을 알린 가운데 22개 시군 생활체육인 6,600여 명은 사흘 동안 축구와 배드민턴, 야구 등 24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가을꽃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며 입장료 5,000원은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됩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들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10년을 기념한 축제도 내일부터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빛가람 페스티벌에는 이전 공공기관별 산내 동아리 공연 등을 비롯한 무대와 각종 체험 행사, 상생 마켓 등으로 꾸며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곡성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전 곡성 5.1시장에서 11.6 곡성군수 재선거에 나섰던 자당 후보 등과 함께 유권자들의 지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은 못 보여드렸지만 진보 텃밭에서 보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후보를 배출해 곡성과 호남에 마음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최봉희 후보는 3.48%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부족한 신생 정당에 지지를 보내주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해 지역민께 죄송하다며 내일 곡성과 영광을 차례로 찾아 낙선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뺑소니범 33살 김모 씨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외제차 뺑소니범 김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해 사이버 수사대와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